자, 정관이 출산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더 없고, 대충 마릿수는 약 20마리 정도 되는데, 이 시기 때는요, 어미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 주인양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탈피를 하면은 이제 유체가 되는 건데, 거기서 그때는 어느 정도 사회성이 약간이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 이제 막 지들끼리 싸워 죓이는 그런 약간 동족 포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스코플링이니까 분리는 안할 거고, 스코플링을 끝나는 대로 한 다음에 새끼 장갑과 어미 장갑을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 시기 때는 진짜 안 걷는 게 좋아요. 일단 이종의 이름은 호테토타라는 이제 혼자서 낳는 이제 처녀생 식종이고요. 일단은 마릿수 돼도 20마리 정도 됩니다. 20마리 정도 되고, 그냥 일단은 제가 가까운 샵에 파충류 이색 내완동물 거기 약간 들어가서 사이트가 뒤져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이제 새끼를 분양할 건데 해도 되냐고 되면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